사랑하는 서다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보라사리 앞에 꽃 영상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정말 쌀이꽃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네요. 정말 보라색 뿐만이 아니라 흰색도 분홍색도 꽃이 너무 예쁘죠? 보시는 요 쌀이는 흰색 쌀이입니다. 지금 다 이렇게 꽃줄기가 이렇게 맺혀 있는데요. 와, 구석구석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이렇게 꽃줄기가 이렇게 맺혀 있는데요. 요게 이렇게 다 피어주면 얼마나 풍성하고 예쁜지. 이렇게 한 포트의 가격은 15,000원입니다. 흰색 사리는 가격이 15,000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 얼른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보라사리는 금방 마감이 되거든요. 꽃이 필 때는 꽃 아까 보셨죠? 그렇게 예쁜 꽃이 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 보라사리를 찾으셔서 그때는 구하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꽃이 피기 전에 얼른 구입하세요. 요거는 지금 보라색 보라사리입니다. 보라사리는 흰색 사리나무보다 조금 작아서 가격이 12,000원이에요. 보라사리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꽃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가지마다 이렇게 꽃줄기를 이렇게 달고 있는데요. 꽃도 많이 피면서 꽃도 오래 보여주는 지금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 내년 봄까지 쭉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요거는 분홍색 사리입니다. 요것도 꽃줄기가 많이 올라와 있죠? 이것도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어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분홍색도 흰색도 정말 컬러별로 다 갖고 싶습니다. 욕심이 나는 보라사리, 흰색사리, 분홍사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꽃이 너무 예쁘니까. 또 요거는 키우기도 굉장히 수월한 것 같아요. 물만 마르지 않게 하시면 키우기 쉬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요거는 흰색과 핑크색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 복색살이에요. 요것도 이렇게 꽃줄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이번에 들어가시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꽃을 이제 금방 보실 듯 합니다. 요거를 키우시는 팁은 물을 말리면 안 되니까요. 꼭 바닥에 물을 항상 이렇게 저면간수 시키면서 키우시면 물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답니다. 한 달 전에 심어준 우리 집 보라사리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화분이랑 보라사리가 너무 잘 어울리죠? 심고 일주일 동안은 그늘에서 이렇게 물을 계속 매일매일 줬고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햇빛에 나가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이 진짜 햇빛이 너무 부족해서 늘 이런 식물들한테 진짜 미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뿌리 활착을 잘 한 듯합니다. 이렇게 또 새 순이 저는 이게 꽃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도 드디어 보라사리 꽃을 물고 있네요 하고 너무 좋아했는데요. 이거 오늘 또 자세히 보니까 이게 지금 꽃줄기가 아니라 새순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될 텐데 오늘 예쁜 영상도 보셨듯이 보라색은 보라사리는 조금 흰색
분홍색 복화살이 이런 거보다 조금 꽃이 더디게 물리는 거 보셨죠? 저희도 이게 보랏살이에요. 그리고 분갈이도 했고 그래서 조금 더딜 수도 있는 듯합니다. 이제 식물등을 이제 밝게 저기 뭐야 켜줄 거니까 이제 식물등에서 이 아이가 또 자라는 모습 또 꽃도 예쁘게 피어주면 또 꽃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옆에 지금 요 아이가 뭐냐고요? 요거 바로 천국의 계단이에요. 어때요? 계단처럼 생겼나요? 요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생겨서 이 아이 이름이 천국의 계단이에요. 아, 지금 예쁘게 이렇게 물이 이게 원래 푸른색이었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더 진하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안으로 들어오니까 또 물이 또 이렇게 빠졌답니다. 아, 그래도 예쁘죠? 이렇게 천국의 계단 이제 요거 이제 잎이 다 떨어질 거예요. 요것도 낙엽처럼 이렇게 겨울에는 요게 다 떨어지고 요 줄기만 있을 건데요. 이렇게 예쁘게 또 천국의 계단이 자기도 얼굴 비춰달라고 또 보라살이 옆에서 끼웃끼웃 하길래 이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소다만, 이렇게 보라살이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고객님들도 한번 보라살이, 정말 많은 분들이 보라살이 이렇게 많이 찾고 계셔서, 또 예쁘르네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얼른 또 있을 때 얼른 구입해 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이렇게 예쁜 꽃들과 매일매일 또 건강하게 행복하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